이제 현대전은 3차원을 넘어 5차원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특히 위성은 전장을 보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주를 통한 정찰과 통신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추적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통신위성과 정찰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가 중요해지자 일각에서는 미래에는 우주에 대량 살상 무기가 배치돼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국가들 중 위성을 무기화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우주에 군사무기를 띄울 수 없도록 하는 평화조약이 1967년에 체결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명 우주조약입니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인데요. 우주조약은 제1조부터 제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4조에 해당하는 것이 우주에는 대량 살상무기와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1970년대 미국은 신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우주폭격 무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포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텅스텐 막대기를 우주로 올리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 정작 파괴력은 MOAB 같은 대형 폭탄에도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주에 무기를 올리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주요 군사 강국들은 우주에 군용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을 배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대의 전장은 상대의 일거수 일투족을 한눈에 살펴볼 정찰 위성과 언제 어디서든 아군간의 통신을 중계할 통신 위성의 유무로 전쟁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우주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초거대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이번 전쟁을 통해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활용하면 제한 없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군대에서는 FM, AM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를 표준 통신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질이 높은 FM 무전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무전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FM 무전기가 주파수의 파동이 짧은 단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FM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 음질이 좋지만 장애물에 쉽게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군에서 사용하던 무전기가 언덕 하나 넘었다고 통하지 않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파를 사용하는 AM 무전기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AM 무전기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해 장애물이 있어도 무전에 큰 제한이 없지만 주파수가 장애물에 가려져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음질이 떨어집니다. 심하면 아예 안 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잡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무전기의 통달거리를 넓히기 위해 고지대에 중계소를 설치해서 난청 지역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중계소에 문제가 생기면 또 통신이 먹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통신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신위성은 우주에서 전파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지리적 한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통신 기술이 발달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차세대 통신수단으로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는 그 역할이 공격 미사일보다 더 유용합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이 파괴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인 SNS를 이용해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즉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능력은 이전보다 몇 배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군용 통신 체계를 스타링크와 결합해 끊기지 않는 통신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타링크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우크라이나군의 한 생존자는 스타링크는 마리우폴이 폭격 속에서도 멀쩡히 작동했다고 극찬할 정도였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자전 부대가 스타링크 위성의 재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우수한 보안을 뚫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전에서 통신 위성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 역시 무시무시한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6G 통신을 위한 초소형 통신 위성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6G 통신은 현재 상용화된 5G 통신의 상위 단계로 현재까지의 통신 방식인 기지국 방식에 위성을 더한 새로운 통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국이 없는 섬이나 산골짜기 지역에서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지는데요. 속도 역시 현재 기가bps급에서 최대 1tbps급으로 몇 배는 빨라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 기술을 바로 탑재해 더욱 강력한 보안 능력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꿈의 통신이라고 익히 잘 알고 있는
5G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설계가 되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기능을 탑재해 이런 결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통신체계 개발에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라면 앞서 말한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0년 이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인데요. 2025년에 세기를 발사해 위성 통신 기술의 실증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9년부터 2031년까지 총 10기의 위성을 띄워 6G 기술을 실증하는데요. 이 실증이 완료되면 2031년이면 본격적인 6G 통신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즉, 2031년이 되면 더 이상 전파가 잡히지 않는다고 짜증낼 필요 없이 어디서든 어떤 통신이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을 우리 군에 적용하면 우리 군 역시 NCW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대에 위성 통신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군사령부, 군단, 사여 단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확보하면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군용 정찰 위성입니다. 정찰 위성은 날이 갈수록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한 이유도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정찰 자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RQ-4 글로버로크나 정찰 위성을 포함한 각종 자산을 투입해 얻은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활약입니다. 미국은 정찰 위성을 통해 야간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부대인 아에로 로즈비드카를 야간에 투입시켜 러시아군 기갑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러시아군 전차의 피해가 막심한 이유는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정찰 위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정찰 위성은 다른 정보 자산들보다 현재 지역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드론도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운용해야 하고 연료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정찰 위성은 24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공백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정보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군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한 초소형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을 무려 100기나 발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이오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후속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2030년대까지 사 위성 10기, 2호 위성 2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자광학 위성인 2호 위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찰 위성의 모습으로 현재 상황을 컬러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날씨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가 오면 지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 위성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인데요. 기상에 상관없이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가 식별이 굉장히 까다로워 전문가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위성을 사용해 적절한 운용을 하면 상호 보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의 대비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위성이 요격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주시대가 열리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인공위성의 요격 능력을 연구했고 실험을 통해 위성 요격 능력을 실증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북한마저 위성을 추적하고 겨냥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기껏 우리가 비싸게 만든 위성이 허무하게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선 위성 요격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도 36,000km의 고궤도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을 타격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 봐야 고도 1만 킬로미터 내외에 위치한 중궤도 위성을 노릴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고도 500에서 1500km의 저궤도 위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게 현재 위성 요격의 실체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초소형 위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위성 정찰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초소형 위성은 대당 무게가 100kg을 넘지 않는데요.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고 배치가 쉽습니다. 대당 가격이 70에서 80억 원 수준인 것에 반해 위성 요격을 하는 쪽은 발당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저궤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양산형 대공미사일인 SM-3가 발당 200억 원을 훨씬 웃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초고가 미사일로 초소형 위성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사실 우주에서 2에서 3m밖에 안 하는 크기 위성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설령 위성 몇 대가 요격당하더라도 한국은 고체 연료 로켓 발사체로 요격당한 위성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위성 요격 무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먼 미래의 우주는 지금보다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미래전장의 핵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짧게는 새로운 자원의 확보에서부터 길게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무궁무진한 분야에서 새로운 첫발은 내딛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 강국들이 초장사정 포탄 개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병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더 정확하고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은 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는 미사일의 속도와 정확도를 올리는데 매진했습니다. 대포가 동원될 대규모 전면전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던 반면 먼 거리의 적을 정확히 제압하는 미사일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나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전면전에서 미사일의 위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식이라고 천대받았던 BM-21 그라드나 2S-19 무스타 같은 재래식 포병 전력들이 끊임없이 포탄 재고를 소모하며 적들을 무한정 타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 역량을 소진시키고 있는데요. 심지어 정밀 타격조차 미사일이 아니라 박격 포탄을 매단 드론이나 정밀 유도 포탄을 쏘는 포병들이 주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착전지속 역량이 압도적인 포가 있어야 공격이든 방어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첨단 무기가 있다 한들 현장에서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이 쏘는 재래식 무기가 더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각국의 군대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경을 늘리거나 포탄과 결합할 장약의 양을 크게 늘리는 해법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장에 더 위협적인 재래식 포탄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초장사정포입니다. 현재 재래식 무기가 다수를 이루는 전장에서는 이 무기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2탄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사정 포탄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장약량을 크게 늘린 ERCA, 로켓 보조 추진 체계를 단 XM1113 로켓 추진탄, 항력 감소탄에 카나드를 추가한 M98이 엑스칼리버탄, 테일핀을 단 HVP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중 몇몇 무기의 경우 실전 배치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일건으로 개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던 AGS 함포 사업이 취소되면서 HVP탄 개발이 중지됐고 너무 커진 포탑으로 인해 유지보수 논란이 일어났던 포탄들이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부분 개발이 정지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초장사정탄 개발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여러 중견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르웨이 남모사는 2018년 파리에서 155mm 램제트탄을 처음 공개한 뒤 2020년 사거리 150km의 램제트 포탄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39 구경장 자주포로 유효 사거리 70km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밖에도 남아공, 이탈리아 등이 초장사정탄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낸 국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바로 포탄을 개발하는 해당가들이 대규모 포병을 운영할 수 없는 중소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엄청난 초장사정포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98년 K9용 사거리 42km급 항력감소탄을 개발한 이래 꾸준히 장거리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포병이 대응해야 할 북한의 170mm, 240mm 장사정포의 사거리가 60km가 넘기 때문에 우리는 자국산포의 사거리를 늘려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는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초장사정 활동유도 곡사포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탄체 구조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판정을 받고 잠시 개발이 주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정탄 개발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는데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거리 54km의 복합 추진탄을 개발해 2탄의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탄약회사인 풍산탄약을 중심으로 초장사정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에서 초장사정탄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진이 오랫동안 투자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이 초장사정탄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가 많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꼭 이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훨씬 우수한 장비로 무장한 다수의 기갑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지휘관의 엉터리 지시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병사들의 엉성한 전투 능력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에게 연패하고 말았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강한 사기와 지형의 이점을 절묘하게 융합해 효과적인 교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진격할 때 러시아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우선 북한군의 저항이 문제입니다. 북한군의 사기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 정권에 세뇌당한 탓에 우리 군을 콧깝게 보거나 적대할 이들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급감하는 초급장교 인력을 고려할 때 전시의 간부들의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학군 장교의 급감이 심각합니다. 2011년 창군 이래 최초 합동 임관식을 통해 임관한 학군 장교의 수는 4,2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3일 임관한 학군 장교의 수는 3,461명에 불과합니다. 10년 새 장교의 수가 20%나 급감한 것이죠. 사병 복무 기간의 감소, 불안한 장례, 낮은 임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30년대에 한해 임관 장교 2,000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줄어들면 장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과의 교전에서 우리 군이 러시아처럼 졸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도발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반도 위기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는 헛소리를 자행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북침 전쟁 연습이라는 글을 올려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거망동으로 인한 결과를 심사숙고해서 자숙하라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이는 그야말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헛소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게 군사력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산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할 수 있는 항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빈약한 군사력으로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핵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위협해 간신히 정권을 유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은 민중을 먹여 살리는 것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수입원은 해킹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북한은 우리 돈으로 4,68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훔쳤습니다. 기반산업 없이 해킹이 주요 산업이라니 정말 도적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을 상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금과 같은 준비 상태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북한은 전혀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심 세력을 다 파괴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어차피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의 자산 중 몇 개가 줄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으로 북한은 우리나라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용해 정규전이 아닌 게릴라전을 계속해 우리 군의 출혈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강력한 군사력만 믿고 자만했다간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충돌한다면 군사적 수단 외에도 비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방어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북한의 수도 평양은 서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요새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의 전쟁 준비 때문인데요. 지난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은 미 공군이 압도적인 전력을 맛보고 도리어 패전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이후 수도인 평양을 지키기 위해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요새화에 집착했는데요.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할 때도 전 국토의 요새화를 주장하며 지속적인 방어 능력 확충에 열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평양은 하나의 거대한 성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평양의 모든 군수 관련 공장들은 지하화가 되어 있어 지상 건물을 파괴하더라도 지하에서 계속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 요새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평양 지하철은 핵조차 방어할 수 있도록 매우 깊은 위치에 건설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통상 지하철이 지하 50m 이내에 심도에 짓는 반면 평양 지하철은 무려 지하 100m의 심도에 지어져 있습니다. 즉 평양 지하철은 하나의 거대한 지하요새인 셈입니다. 또 평양을 지키는 수비대 역시 부정부패와 가난에 찌든 북한군치고는 상당히 질이 높습니다. 북한군의 가장 최신형 전투기인 미그-29가 평양 상공을 방어 중이고 지상에는 일명 평방사라고 불리는 제91 수도방어군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수도방어군단은 북한의 최신 장비를 가장 먼저 받는 부대인데요. 북한의 최신 전차 전력인 천마호나 폭풍호, 선군호 중
대다수가 이 평방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 일부는 우리 K1 전차를 지금 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군이 평방사에 지지는 않습니다. 각종 장치를 개선한 K1, E1 전차만 나서도 평방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K2 전차의 경우에는 아예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심합니다. 다만 아예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북이 2020년에 공개한 M2020 전차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K1, A1, K2 전차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북한에 밀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북한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장비가 아무리 구형이라도 전차포로 장갑차를 부수지 못하거나 대공포로 전투기를 격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북한이 자랑하는 대량의 고사포 전력은 저고도와 중고도 방공만 가능하지만 F-5나 FA-50 같은 CAS 임무용 전투기들에게 심각한 위협입니다. 또 T-62 전차를 바탕으로 개발한 천마호와 T-54, T-55 계열 전차로 무장한 북한 기갑부대를 우리 기갑부대가 격파하는 것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 병력의 저항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평양을 방어하는 제91 수도방어군단의 저항은 상당한 변수로 자리잡을 텐데요. 평양까지의 진격로를 분석해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평양 점령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진격로는 바로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성 평양 고속도로의 길이는 170km로 시속 60km 속도로 진격하면 3시간이면 평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 평양 고속도로는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성이 있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연하는 국도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성과 사리원에 있는 시가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개성과 사리원을 통제하에 두지 않고 급하게 기동하다가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로가 차단당한 러시아군처럼 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3시간이 아니라 3일이 걸려도 평양 외곽조차 밟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포로 우회해서 진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대동강 때문입니다. 남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강폭이 최소 1.5km, 최대 2km에 달하는 대동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그럼 이건 상륙작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포 역시 시가지가 크게 발달해 시가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양으로 가려면 시가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여곡절 끝에 평양에 도착해도 문제입니다. 평양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광 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입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세뇌를 가장 강하게 받은 300만 명의 시민들이 북한군과 합세해 수도 사수를 위해 발악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두 달이 넘도록 평양보다 훨씬 작은 인구 45만 명의 중소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군이 엄청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평양을 점령하려면 각종 대포와 미사일로 평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단순한 포격으로 수백만 규모의 시가지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마리우폴을 함락하기 위해 러시아 수만 대군을 동원해 모든 포병 전력을 집중시켰음에도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하지 못한 것이 좋은 증거인데요. 오히려 도시를 부수려다 마리우폴처럼 현지인들의 반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기갑 전력을 개발한 것인데요. 우수한 전자 장비와 능동 방호 장치로 무장한 3.5세대 이상이 전차와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진 다수의 IFV로 구성된 시가전 전문 전투단을 편제한다면 제 아무리 철옹성 같은 평양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4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의에서 K-21 보병 전투차 2차 사업이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7기 동군단이 가진 K-200A1을 후방 장비로 돌리고 강력한 화력과 튼튼한 장갑을 가진 K-21로 재무장을 추진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 양산될 K-21은 이전에 K-21이 가진 단점을 완전히 극복한 첨단 무기일 것이라고 분석 중입니다. 호주에서 독일제 KF-41 링스와 경쟁 중인 한화의 AS-21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평양 시가전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가진 우수한 장갑차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4일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K2 흑표 전차인 4차 양산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소요 검증과 사업 타당성 조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최대 183대를 양산해 기동군단의 전차를 싹 K2로 갈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K2 역시 K2 수출형 개발 과정에서 얻은 여러 기술이 적용되어 한층 우수한 차세대 전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업만 제대로 통과돼도 평양 시가지에서 우리 장병들이 무의미하게 희생될 가능성 크게 적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의 기갑 전력이 비약적으로 강력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